반갑습니다. 아유, 다들 날씨 더운데 진짜 건강 유의하세요.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및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흡수 합병한다. 존속회사는 셀트리온 홀딩스, 소멸회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셀트리온 스킨큐어. 합병 목적이 되게 중요하죠. 본건 합병은 존속회사 셀트리온 홀딩스가 소멸회사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및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합병하는 건으로서 두 지주회사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말하는 거죠. 존재하는 셀트리온 그룹의 지배구조를 단일화하고 경영 업무 전반에 걸쳐 시너지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답니다. 특히 합병회사 셀트리온 홀딩스가 순 지주회사로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달리 피합병회사 셀트리온 스킨큐어는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 후 존속회사는 셀트리온 스킨케어가 영위하던 사업활동을 같이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 홀딩스 합병 후 지주회사로서의 수익과 함께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통한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부채 비율이 낮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및 셀트리온 스킨큐어와의 합병을 통해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셀트리온 홀딩스는 합병 후 단일화된 지주회사 체제와 안정된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 충족 능력을 강화하고 셀트리온 그룹 미래 신규 사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사실 셀트리온 우리 주주들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셀트리온 그룹의 미래 신규 사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미래 성장 동력, 매출 증대,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셀트리온의 주가는 오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지금 합병 비율이 이렇게 공시가 됐는데, 셀트리온 홀딩스가 1,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0.51주, 0.52주 정도, 그 다음에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0.0254. 여러분들 나중에 셀트리온 사업회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이 비율로 될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는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셀트리온 스킨큐어 합병 비율이고요. 만약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대 0.5 정도로 지금 만약에 나중에 그렇게 합병하게 되면은 저는 좀 불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뭐 합병 비율 산출 근거는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합병 일정을 보면 주주총회를 2021년 9월 16일 날 한대요. 그리고 구 주권 제출 기간이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달 동안이고요. 그리고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이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그다음에 합병 기일이 11월 1일. 그리고 합병 등기 예정 일자가 11월 4일. 그러니까는 9월 16일 날 주주총회를 해서 11월 4일 날 등기까지 하면 딱 합병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으로 갈 텐데, 그렇게 되면 뭐 시기상으로 빠르면 내년 뭐 1, 4분기 안에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3월 달 주주총회에서 합병 이슈 관련된 게 나올 수도 있겠죠.